2부가 열렸습니다. 2부의 첫 타자도 특가입니다. 요아이 아시죠? 써니예요, 써니. 저도 방송을 몇 번 했던 써니. 완전히 베란다 거리대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 써니. 개 굽다리가 없지만 안정감 있는 그런 화분이죠. 굽다리가 없어도 우리 달구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요 써니가 네, 특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2부의 첫 특가 써니예요. 8종에 39,900원입니다. 4만원도 안 되는 가격. 8종인데 와 진짜 너무 좋죠. 이럴 때 사야 돼요 화분. 아우 저도 막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요. 어떡하죠? 8종에 39,900원이에요. 써니 아시죠? 요 써니 직경이 9cm, 높이가 12.5cm, 완전 롱분이죠? 써니 가격이 너무 좋아서 또 혹하는데요. 너무 좋아했죠. 제가 써니 요 아이를 베란다 그 거리대에서 쓰면 안정감 있게 잘 쓸 수 있어요. 깔만 깔고 뭐 베란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굽다리가 없어도 얼마나 이쁘고 착한지 우리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턱이 약간 있죠. 이렇게 써니는 제가 베란다 거리대용 화분이라고 그랬죠. 너무 좋아요. 요거 굽다리 없다고 편애하지 마시고 예쁜 다육이 심어서 행복하게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종이컵보다 엄청나게 크죠? 안에 넣어볼까요? 이렇게 쏙 이렇게 넓어요. 이 화분 정말 좋은 화분이죠. 크기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제가 매번 올 때마다 놀랍답니다. 가격에 또 한 번 놀라고. 써니 8종의 특가입니다. 완전 특가예요. 39,900원. 아,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죠? 8개인데 사이즈도 큰데 굽다리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가격. 예쁘잖아요. 이렇게 꽃 모양이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렇게 피어있는 우리 써니 드려서 올겨울에 행복하게 베란다에서 즐기자고요. 요 아이 써니 8종 특가 39,900원입니다. 2부에 두 번째. 몇 번째 소개죠, 지금? 여섯 번째 소개죠? 삐에로입니다. 왜 삐에로일까요? 이것 때문에 삐에로 같아요, 삐에로. 나비 넥타이. 여기에 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소쿨이라고 써 있어요. 요 화분은 입구가 좀 좁아요. 입구가 좁지만 밑에가 넓어요. 그래서 흙은 많이 들어간답니다. 요런 화분도 참 멋져요. 아래쪽에 넓어서 흙이 많이 들어가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그 목대 있는 아이, 그런 아이 심어도 예쁘고 소인재, 유적곡 그런 아이 심으면 진짜 예뻐요. 그 진주목걸이 같은 그런 아이들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여기다 소인재를 심어보고 싶어요. 갑자기 어디 이 색깔에 아니면 조금 튀는 제가 좋아하는 녹색에 여기다 심은 소인재를 심어놓으면 소인재가 햇볕에 달달 구워지면 완전히 금보다 더 예뻐요. 붉은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여기다 심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아요. 소인재 그리고 청솔 뭐 많죠. 퍼프 이런 목대가 가늘지만 그래도 잎은 무성한 청소릴 같은 게 참 이뻐요. 뭐 을려심이나 뭐 애심이나 그런 거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저 진짜 당장에 가서 소인재 심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요 화분이 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렇진 않아요. 흙을 담아놓고 심으니까 그냥 여기다 흙을 툭툭 이렇게 챙기면 되거든요. 조그만 수저로 그러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매력적인 화분입니다. 이
우리 삐에로는 가격도 너무 좋아요. 가격도 환상입니다. 10종에 4만원. 10종에 4만원이면 뭐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죠. 예, 계단 가격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계단으로 팔지는 않아요. 세트입니다. 이렇게 10종 세트예요. 10종 세트에 4만원인데 아우 저는 너무 좋은데요. 여기에 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홍매화도 심고 싶고 소인제도 심고 싶고 유자국도 심고 싶고 청솔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 그 프리티 용월 너무 많은데요. 심고 싶은 게 진짜 예뻐요. 아 심어보고 싶어 진짜. 이쪽에 흙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뿌리 쪽에 흙이 많이 들어가서 뿌리 활자가 굉장히 좋아요. 다육이 화분들이 아래쪽이 볼록하죠? 그거 왜 볼록한지 아세요? 흙이 많이 들어가서 뿌리 활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이 볼록한 게 많답니다. 저도 배웠어요.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그래도 사이즈는 재봐야죠. 아, 직경은 5.5cm고요. 높이가 10.5cm예요. 5.5cm면 뭐 소분? 소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미니분은 아니고 소분인 것 같아요. 직경이 그 정도 되면.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 정말 예쁘고 멋있는 화분입니다. 그런 예쁜 다육이를 골라서 심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만족도 100% 제가 보장하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삐에로 10종에 4만원이에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시즌 오브 시즌 먹에요. 4550입니다. 45번부터 50번까지 인가요? 그래서 4550입니다. 그냥 시즌 45라고 하셔도 되고요. 요 아이는 시즌 오브 시즌 보셨죠? 매장에서도 많이 보시고 요거는 시즌 오브 시즌입니다. 정말 고퀄리티의 시즌 오브 시즌. 요 시즌 오브 시즌이 그래도 그 중에 다 좋지만 그 중에 그래도 좋답니다. 다 인정을 하셨죠? 다 쓰신 분들도 인정을 하셨고 마셔보신 분들도 인정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시즌 오브 시즌은 네,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비싸도 요 아이는 8종에 5만원이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뭐 사이즈가 다른 시즌 오브 시즌 마냥 큰 사이즈는 아니고 좀 작은 사이즈예요. 8cm. 네, 직경 8cm고요. 높이가 9cm, 8.5cm가 나옵니다. 이거 종이컵에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종이컵이 좀 작죠? 화분이 좀 크고 요 안에 들어가면 요렇게 이렇답니다. 요게 통이 좀 넓죠? 안쪽으로 넓어요. 입구는 작고 이런 스타일의 화분. 정말 멋스러운 화분. 시즌 오브 시즌 4550입니다. 45라고 하셔도 돼요. 내 마음대로. 이거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다리가 없어요. 어머 물구멍 크다. 그죠? 지금 막 물구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시즌 오브 시즌이죠. 롱분이에요. 롱분. 이 아이는 6.5cm. 직경이 6.5cm. 높이가 예 13cm예요. 롱분입니다. 롱분 참 멋있죠. 롱분에는 심어줄 게 너무 많아요. 요것도 심어줄 게 많답니다. 정말 많고 많은 게 다육이. 더 많고 많은 게 화분. 그 중에서 예쁜 화분 골라서 예쁜 다육이 심어주는 게 참 어렵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화분이 있으면 어떤 다육이가 와도 자신이 있답니다. 이렇게 이쁘고 화려한 화분이 다육이와 잘 어울려요. 심어보고 느낄 분들 참 많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맨질맨질하지만 반짝이지가 않아요. 유약이 이렇게 색깔도 예쁘게 칠해져 있답니다. 꽃이 꽃이 틀리구나. 그죠? 이 꽃 틀려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 더 예쁠까요?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요거는 8종 세트로 나왔어요. 시즌 4550 8종에 5만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2부의 마지막 화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주자예요. 2부의 마지막 주자. 몇 부까지 갈지 몰라요. 밤새도록 이러고 있고 싶은데 허용이 될지. 정말 이러고 놀고 싶어요.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요 아이는 특가로 나왔어요. 꽃다방입니다. 8종이죠. 꽃다방이에요. 그 꽃소리하고는 좀 틀리죠. 디자인이 약간씩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틀려요. 요 아이는 특가로 나온 꽃다방 8종이에요. 무슨 특가인지 아세요? 11월의 특가. 너무 좋죠? 어감도 좋고. 11월의 특가라고 합니다. 11월의 특가. 꽃다방이에요. 8종. 요 아이가 다 특가로 나왔답니다. 8종에. 놀라지 마세요. 47,900원. 47,900원. 가격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올 때마다 놀란답니다. 가격에. 계속 놀라고 있어요. 이 화분 꽃다방이에요. 저도 이거 없거든요. 근데 특가로 나와서 또 솔깃해지고 있어요. 특가로 나오면 예 무조건 사야 되죠. 제 기준에서. 이 아이 11월 특가로 나왔고요. 꽃다방입니다. 8종이죠. 가격이 너무 좋아서 진짜 특가. 8종이에요. 47,900원인데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볼까요? 요 직경이 9.5cm예요. 9.5cm. 높이가 9cm. 어우, 너무 좋아요. 다 심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예, 이것도 9.5cm. 직경이 9.5cm. 높이가 8.5cm 정도 돼요. 약간 작네요. 그쵸? 무엇을 심을까요? 진짜 다 심어보고 싶어. 이거 이렇게 커요. 통이 이렇게 크답니다. 통도 크고 직경도 크고 높이도 괜찮고 이것은 무엇을 갖다가 대놔도 다 어울릴만한 화분입니다. 와, 화분이 점점 갈수록 좋아지고 가격은 더 좋아지고 놀라실 것 같아요. 이 꽃다방 제 돈 주고 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쩌죠? 특가로 나왔답니다. 8종이에요. 11월에 특가니까 12월에 특가도 있을 거예요. 기대해보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요 아이 11월에 특가 꽃다방 8종에 47,900원인데요. 너무 좋아요. 진짜 특가다운 특가네요. 그쵸? 너무 좋은데요. 꽃다방. 아우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요. 요 아이 11월에 특가입니다. 꽃다방 8종. 이 8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8종이 다 들어가서 가격이 47,900원입니다. 와 진짜 좋다. 그쵸? 요 아이가 2부의 마지막이었고요. 또 있습니다.